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좀 풀려고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다른 걸좀 먼저 찍고 나중에 시황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증권사들 서로 짜고 소액 투자자 손실 거래.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 그 방송이나 홍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랩 어카운트 해갖고 상품을 묶어갖고 이제 그 1인 매매해서 하는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좀뭐 채권하고 어떤 특정 상품들 섞어서 증권사에서 이제 믹스해서 관리를 하는 상품들을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요. 채권에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다 작살이 났겠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환매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왜냐면 계좌가 작살 나니까. 그래서 이 환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고액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고액 투자자들도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액 투자자가 손실이 나면 다음에 이 A라는 회사에다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가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냐? 요걸로 해서 만 원의 상품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요게 이제 가치가 떨어져서 8천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8천 원이. 근데 요거를 8천 원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우량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이 고객이 여기다 다시 안 맡기겠죠.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얘를 다시 붙잡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는 소액주주들 있죠? 요걸 빼서 요로 주면 좋은데 요렇게 주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계좌에 묶여 있으니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냐? B라는 증권사에다가 요 얘네들이 갖고 있던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8,000원이잖아요. 지금 8,000원에 요거를 이게 만 원에 넘겨요. 만 원에. 그럼 얘네가 이걸 만 원에 사주는 겁니다. 만 원. 어이, 8,000원짜리를 왜만 원에 사죠?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우량 고객들의 손실을 2,000원 갖다가 요 개인들의 2,000원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다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카운트를. 자기들도 손실한 계좌가 있을 거고 여기도 손실한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좌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8,000원 이거를 서로 만 원에 사주는 거예요. 이 시내 같은 새끼들이. 유튜브에서 뭐 욕하면 자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존나 열받아요, 지금.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왕창 안겨주고, 우량 투자자들은 100% 원금 보장에 환매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환매를 요청하니까 또, 아, 지금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막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일부 증권사 있죠. 일부 증권사만 한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갑자기 오를 줄 모르고, 채권에 투자할 때가 터졌으니까 지금 발견이 된 거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예요. 발견이 안된 거예요. 어떤 상품이 담겨 있다라고만 알지, 그 안에 있는 세부, 뭐몇 주, 몇 주, 몇 주, 몇주 대응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봐요? 모르죠. 몰라요.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최근에 무슨 뭐뭐 증권사 타이틀 잡고 뭐 이사 뭐 부장 뭐 팀장 뭐 센터장 이렇게 나오는 새끼들 있죠? 그런 새끼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한 번이라도? 네? 평상시에 상품 좋고 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자기 회사 자랑하고 막 상품 팔아먹고 그지라도만 이렇게 사고친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 어떤 증권사라든가 이런 거 타이틀 달고 나오는 놈들 있죠? 절대 믿지 마세요. 예. 네. 금마들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주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왜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래를 많이 하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라고. 우리 회사 상품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더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아, 뭐 증권사 요새 거래해봐야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빠져나갈 만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방송에서 가끔 보여요, 이런 놈들. 근데 그런 놈들이 왜 나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다 보면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많이 내려서. 근데 이 새끼들이 수수료 갖고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용이자 갖고 장사하잖아요, 요새는, 최근에는. 요새는 증권사 매매 수수료 거의 없어요. 신용이자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신용이자가 지금 7%, 8%, 9%예요.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아, 증권사 수수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매매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뭐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유, 확, 씨발, 그냥 대가리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금마들 타이틀 달고 나오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방송에서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아예 가입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가입하, 단 1원도 가입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ETF로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이런 랩 어카운트, 이런 셀 같은 상품에 가입 안 해도 돼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상품이 ETF로 만들어져 있어요. ETF에 가입하세요, 그냥. 국내 주식 하지 마세요, 증권사. 어떤 금융상품, 뭐, 은행, 이런 데 상품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예 다 빼세요, 그냥. 얼마나 소액 투자자를 개쓰레기로 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병신으로 보는 거냐고요, 이 새끼들이.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병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주식에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또 모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주식은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테마가 형성되어 아무리 이것도 2년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이게 막 미국 주식처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애플, 구글, 아마존처럼 가지 않아요. 절대로 한국 주식은. 왜? 첫 번째. 무차익 공매도가 아직도 성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에요. 이거 무차익 공매도 안 되게 시스템으로 막으려고 하면 한 시간이면 아마 시스템 만들 수 있을걸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10수년째 요구하고 있거든요.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안 해줘요. 지금 무차익 공매도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줄 아세요? 공매도를 친 다음에 수기로 써내요, 수기로. 그리고 이걸 3일 안에 갚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요.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3일 안에만 갚으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많은 것도 다 공매도 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량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아, 여러분들 공매도한테 물량을 내주지 맙시다. 그래서 뭐 대차거래 이런 거 등록하면 이자 조금씩 주잖아요. 이거 하지 맙시다 하는데 그거 안 해도 소용없어요. 무차입을 한다니까요. 무차입이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이걸 3일 안에만 갚으면 시스템에 안 남아요. 근데 이걸 수기로 관리해요. 수기로. 어느 증권사 몇 주를 갖고 그냥 수기로 갔다 갔다 해요. 왜? 도대체 왜? IT 강국에서 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보글보글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스템, 세금, 제도 이런 것들 하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너무 막 어떤 기업에 집중하시고 특히나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어떤 출신들 나와갖고 막 얘기할 때 막 선생님, 뭐 대표님, 뭐 뭐뭐님 하면서 막 그분들을 추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병신 인증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끝. 공부는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다 상품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종목 위험에서 채권 등 랩 상품에 투자했더니 고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 투자자에게 손실 떠넘기기. 그죠? 이거 조사하면 뭐합니까? 세 번째, 증권사 거래 정지 전에 정보 입수해서 자사 보유 물량 사전 정리. 요거 지금 조사 중인 거예요. 뉴스 한번 조회해보세요. 요거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라서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 우량 자격은 물적 분할로 30돈으로. 그죠? 5.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영업을 아예 안 해서 영업이익을 고의로 박살내요. 이거 우리나라 인류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대충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류기업이 이런 짓을 했어요. 지주사가.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 주식을 한 1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안 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네임밸류가 1위인 브랜드예요. 공사만 했다면 그냥 완판돼요. 근데 공사를 안 해요. 수주를 따질 않아요. 1년 반 동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섯 번째. 기업 M&A시 대주주 물량은 3배에서 10배 가격으로 사주지만 개인 물량은 그냥 폐대기예요. 그죠? 이게 합법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기업이 돈을 아무리 받아도 응? 이거 다 사내유보금 배당 안 줘. 합법이에요. 그죠? 사내유보금을 계속 쌓아요. 계속 쌓아 막 몇천억씩 쌓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법인카드 법카로 막 긁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하고 슈퍼카드 막 사들이고 이상한 데 땅 사고 막 거기다 자기 별장 짓고 자산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용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동결하는데 자기 월급은 두 배 올리고 예전에 대한항공이 한번 그랬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코로나 시국에. 자, 아무튼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고 어떤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신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국가도 기업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냥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이제 고액 투자자들은 보호의 대상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뭐 몇억 몇천만원 뭐 이런 투자자들 있죠. 다 사냥감입니다. 본인이 고객이 아니에요. 증권사가 큰소리 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저 병신새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호구새끼. 내가 먹잇감이라고요. 내가 고객이 아니고 내가 먹잇감이라고요. 아셨죠?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고객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적이에요. 적. 아셨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오늘 너무 열이 받아서 좀 말도 좀 급하게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패권 국가에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완벽하고 강력한 나라에 투자해라.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괜히 뭐 내가 무슨 뭐 양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돼요 한국 시장은. 기업도 문제지만 운영관리 감독할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뭔가 정보를 주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 그래서 우리는 일대 다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꼭 신중하시고, 그리고 물렸을 때 막 끝까지 버티고 너무, 그리고 또 막 상승하는 것들 추종해서 막 조금 그 먹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과열된 영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사요? 다른 거 많습니다. 그럼 지금 바닥에서 잔잔잔잔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요. 지금 좀 차트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아셨죠? 아무튼 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스스로 살아남는 투자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과장하고 함께 같이 멀리 5년, 10년 동안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3개월, 6개월 안에 인생 바꾸려다 인생 골로 갑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